베리 공주님, 안 주무세요? 난 일기 써야 해서 먼저 자. 아바마마, 저 베리 공주입니다. 잘 지내시죠? 전 친구들과 함께 잘 헤쳐나가고 있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쉽진 않지만 노력 중이옵니다. 그래도 베리 왕국에서 홀로 애쓰고 계실 아바마마를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5분간 휴식! 어머, 공주님! 신발 하나 사셔야겠어요. 어? 아니, 베리 괜찮아. 아직 신을만해. 난 어마마마가 어? 보내주는데 내 한정판 운동화 줄까? 아니야, 괜찮아. 조금 힘들어도 상냥한 친구들이 있어 외롭지 않답니다. 모두들 품이 있고 착한 숙녀들이에요. 소녀, 작지만 아름다운 베리 왕국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도록 끝까지 노력할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꼭 뮤즈가 될 거예요. 딸바보, 베리의 아바마마. 좋은 아침. 오늘 베리 기분 좋아 보이네. 어머, 그러게요. 무슨 일 있었어요, 베리 공주님? 피치 공주랑 바닐라 공주랑 같이 있는 게 베리 기분 좋아. 어? 소심이?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마! 난 더 이상 소심이가 아니라고! 어? 그럼 뭐라고 불러? 카리스마! 카리스마! 동양과 시크양이랑 같이 다녔죠? 그때는 인사도 제대로 못했었는데. 아, 그 소심이? 소심이가 돌쇠에 들어온 거야? 아니, 카리스마라니까! 뭐야, 왜? 뭐가 웃긴 건데, 어? 다들 모였나 보군요. 오늘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뮤직 스케치에서 마지막 메인 순서를 마카롱의 특별 무대로 꾸미고 싶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특별 무대를요? 좋은 기회군요. 특별 무대이니만큼 마카롱이 잘해주길 바랍니다. 자, 여기 마카롱을 위해 준비된 카드가 있어요. 이터널 크레센도의 명작 스타 인 더 월드 시리즈. 발랄한 오렌지와 깜찍한 로켓 장식의 모닝스타 인던. 신비로운 보랏빛 우주에 떨어지는 별똥별 슈팅스타인 유니버스. 어둠의 밤하늘에 반짝이는 북극성 폴리스타인 미드나잇까지 코디 완성. 마카롱의 매력을 뽐내주세요. 네! 카드 나봐, 완전 예뻐. 베리 기대된다. 이게 정말 학교란 말인가? 우리 궁전보다 큰 것 같군. 분명히 여긴데. 저기 안내소가 있군. 누구 안 계신가요? 저 언젠가 데뷔반에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저것은? 그건 무슨 음식인가? 네? 감자 샌드위치인데. 이거라도 드실래요? 정말 맛있군. 정말 고맙네. 내 샌드위치. 이제 살겠군. 이 은혜는 꼭 기억하겠네. 하나만 더 물어보지. 내 딸 베리 공주를 아는가? 베리의 아버님이세요? 나는 베리 왕국의 왕, 라플렛 2세다. 베리 왕국의 왕이라고요? 그렇다네. 베리 공주가 어디 있는지 아는가? 날 어서 안내하게. 우리가 뮤직 스케치의 메인 게스트라니 베리 믿겨지지 않아. 그럼요. 이제 우리가 제대로 인정받은 거예요. 이대로 뮤즈가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요. 역시 우리 마카롱이 최고야. 이대로 쭉 뮤즈 그랑프리로 가는 거야. 뮤즈 그랑프리! 잘하고 있어, 베리. 조금만 더 노력하면 진짜 뮤즈가 될 거야. 그럼 아바마마도 좋아하시겠지? 베리 공주! 아바마마? 진짜 오셨어? 여긴 어떡해? 이 먼 나라에서 고생이 많구나, 베리 공주. 아닙니다, 아바마마.
베리 왕국의 공주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베리가 원래 저런 성격이었어? 피치도 처음 보는 모습이야. 정말 우아하네요. 과연 내 딸답구나. 하지만 그 정도였으면 됐다. 데리러 왔다, 베리 공주.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네? 소녀, 너무 갑작스러워서. 네, 다 보았느니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여기. 그게 왜요? 왜냐니? 이게 보이지 않는단 말이냐? 박대! 아, 그거. 무대 오르다가 살짝 긁혀서. 그렇게 큰 상처는 아니었어요. 피도 조금 났어요. 뭐? 피? 고귀한 공주의 무릎에서 피가 났었단 말이냐! 그리고 베리 공주, 너에겐 의무가 있다. 저의 의무... 고생스러운 아이돌 활동은 그만 접고 짐을 돕도록 해라. 베리 왕국의 유일한 공주로서 돌아가자. 나이스 피치! 거기서 끝에 좀만 더 깜찍하게 해볼까요? 따라라라라라라라. 베리 공주님 갈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려봐요. 베리 공주님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우리 베리 왕국은 조그맣고 가난한 나라야. 뮤즈가 되어서 우리 왕국의 보탬이 되고 싶었는데 아바마마는 내가 뮤즈가 되는 베리 게... 공주님, 우리 정말 노력했잖아요. 이대로 베리 공주님을 보낼 수는 없어요. 바닐라, 우리 같이 아버님을 설득해봐요. 꼭 뮤즈가 되어서 베리 왕국을 전 세계에 알릴 거라고. 고마워, 바닐라. 여기가 학교 식당입니다. 12시다. 언제 점심시간이 되었지? 배고프지 않으세요? 학교 식당 정말 맛있어요. 먼 길 오시느라 배고프실 텐데 저희랑 같이 식사하세요. 필요 없는 일아. 이런다고 내가 베리를 놓고 갈 것 같으냐? 베리까지 생각한 건 아닌데. 오늘의 메뉴는 향긋한 카레와 치킨. 맛있게 드세요. 그럼 맛있게 잘 먹겠네. 훌륭하군. 하나 좀 더 먹어도 되겠어. 네, 마음껏 드세요. 대단해. 학교 음식이 이렇게 맛있다니. 이 건물을 통째로 우리나라에 옮겨놓고 싶군. 이렇게 아름다운 학교 공원이 있다니 베리가 좋아했겠어. 이렇게 좋은 환경이라니 대단하군. 후식 드세요. 응? 시원한 아이스크림입니다. 진짜 맛있어요. 베리는 언제부터 아이돌을 꿈꿨나요? 얘기해주세요. 베리는 어렸을 때부터 속썩이는 일 한 번 없이 커준 자랑스러운 내 딸이라네. 그런 베리가 아이돌을 꿈꾸다니 이해가 안 된다네. 하지만 베리는 노래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어느 날 베리 공주가 갑자기 아이돌이 된다면서 한 말이 있네. 소녀, 뮤즈가 되어 베리 왕국의 명예를 드높이겠습니다. 조그만 나라 때문에 우리 공주를 이렇게 고생시키다니. 내가 조금만 더 훌륭한 왕이었다면. 아니에요. 베리가 아이돌을 꿈꾸는 건 진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다시 한 번만 물어봐주세요, 페야. 지금 마카롱 녹음실에 있을 거야. 아, 우리 마카롱 노래하는 거 보러 가요. 에? 노래? 맞아요. 지금 베리 녹음하고 있을 거예요. 빨리 가자. 가즈가 날아요. 빨리 오세요. 잠깐만. 잠깐만 기다리거라. 아, 참. 베리 양, 여기서 콧소리가 나면 안 된다니까요. 무슨 일이야? 그게... 다시 해보세요. 넌 약간 긴장, 설렘이 내 핑크빛 볼보다 빨개졌어. 다시! 넌 약간 긴장. 다시! 베리 양, 아무 때나 비음을 남발하면 안 돼요. 그 조절을 할 수 있어야 진정한 프로가... 그만하지 못하겠나! 가자! 얘들아, 지금 누구셨니? 베리 아버님이요. 엥? 아빠, 마마...
이렇게 고생하려고 입학했느냐?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당장 돌아가자. 돌아가겠습니다. 단 이번 마지막 한 번의 무대만은 허락해주세요. 아니, 어째서 그러느냐? 친구들이 걸려서? 아니면 나라를 위해서? 제 꿈이옵니다. 아니에요. 베리가 아이돌을 꿈꾸는 건 진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처음엔 공주로서 나라를 위해 왔다고 생각했으나 친구들과 함께 같은 꿈을 꾸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반드시 돌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무대에 서게 해주세요. 허락해주세요. 좋다. 단, 그 무대가 끝나면 꼭 돌아가야 한다. 감사합니다. 꼭 자랑스러운 모습 보여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다음엔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내일 올라오는 하편도 기대해주세요. 기다리기 힘들면 이런 영상은 어때요? 구독 눌러주는 것도 잊지 말고